언젠가 슈퍼게 망했어. 이제 지하에서 탈피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딸, 우리 당분간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춥다. 폭락하네. 이거 점점 더 번지는데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존사했다가 이거 완전 존 망인다 이거 존 망.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버텨야지 뭐. 버텨야 된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포기할 순 없다고? 우리 요새 나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한참 놀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딸 답답하지. 해외여행도 못 가. 해외여행도 LCC들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이렇게 생각해. LCC들 망하고 나면 살아남은 데들 괜찮아지겠지. 여행사들도 지금 완전 이거는 망해. 이 정도면 살아남은 데는 더 커지겠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전염병이 쫙 퍼져가지고 이게 무너지잖아? 다시 무너진 경제를 살릴 조치들이 나온다. 그리고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오늘 완전 개폭락하거든? 근데 내가 KGTS 있었어. 예전에 방송도 했어. 이게 어이없는 또 테마에 걸려가지고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폐기물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걸 이렇게 소각하는 테마 급등한 거야. 개물려 있었거든 그동안. 그것 같지? 그리고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뭐 마스크 만드나? 쿠쿠홈시스 또 물려 있었거든. 내려왔는데 또 샀어. 저거 난 팔았잖아. 샀는데 또 올라온 거야. 또 팔아서 또 현금 또 생겼네? 우리 이미 예전에 다 해서 방금 했지만 나는 이거 돈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딱 사겠어. 그거 통할 것 같아? 내가 여의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 봤는데 그렇게 확 들고 있다가 바닥에 때 훅 들어가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 내 주인 없더라고. 내 주인 없고 항상 시장이 있었어. 시장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배팅을 잘해. 현금이 많았다는 거는 이미 내 구조가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배팅을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바닥에서도 못 사요. 올라갈 때 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퍼컷도 쫙 나온다니까. 그 순간 또 못 사요. 주춤주춤하다 내려갈 때 좀 사는 거야. 그다음에 현금 다 썼잖아? 존사하다가 좀 존 보지. 우리 텔레그램에 사람들 왜 구조를 해봐. 떨어지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어. 떨어졌어. 장기 행복해. 더 큰 기회가 되지. 장기 행복하다가 만약에 세계가 멸망해서 그냥 다 폭락하면 그러면 기회가 안 되겠지만 그럼 어차피 주식이고 뭐 상관없는 거야. 장기 행복하다가 상승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장기 행복할 때 하락할 때 모아놓은 게 있잖아. 구조가 좋기 때문에 달달이 들어오는 것 같다 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 유튜버들도 오늘도 샀어? 나도 샀고 오늘도. 더 빠져? 더 빠지면 계속 사는 거야. 안 돼? 그 임대료 들어오는 거 사는 거야. 미국에서 배당 들어오는 거 배당 갖다가 사는 거야. 뭐 어떻게든 배달의 민족 어? 못하겠다. 딴 걸로 빠지면 배달의 민족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염병일 때 뭐야 이거 내가 나가서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구조를 믿고 기업의 가치를 알면 이게 돼. 기업에 포커싱 하면.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자꾸 장을 봐. 회사는 잘 굴러가고 그 회사 막 주가는 계속 떨어져. 최근에 기업들을 내가 배당금 보잖아? 웬만하면 다 2% 넘어. 2% 3% 막 배당이 다 장난 아니야. 아 이번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으면 이마트도 2%야. 웬만하면 은행보다는 다 나서 그냥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된단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나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여기 뭐 암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봐. 그 아니거든. 그냥 내 재산이거든. 결국은 우리 아들 걔가 지금 개박살 났지. 아까 그러던데 뭐.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 뭐 좀 사면 안 되냐고. 좀 올라간 다음에 그게 이건 박씨 돈이지만 박씨 돈이 아닌 거야. 원기옥 같이 우주의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모범 사례가 돼야 돼. 뭐라 그래 있다가 야 네가 지금 여기서 사면 야 지금 모범 사례 개몽을 위해서 유튜브를 한 게 이게 다 황이 돼버린 거 아니야. 사기꾼 되는 거. 너 여기서 하면 너 사기꾼 되는 거야 이거. 사람들한테 열심히 주식으로 어린이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독립하는 거를 계몽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사면 되겠어? 항상 세상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 생각해. 나는 내가 종교가 없지만 종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난 지금도 사실 감사하거든.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우리 딸, 아들들하고 집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야 되잖아. 어? 우리는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 주식 떨어진 게 뭐라고?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본업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생각할 거는 이게 잠잠해지면 뭐가 좋을지
어떤 걸 사야 될지 그거 신경 쓰면 된단 말이야. 그거 사 먹으면 돼. 장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있잖아. 방법 없어. 조용해! 아, 아빠가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방송하는데 삐졌어.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지금 곤란한 사람들은 레버리지 많이 사용한 전업들. 죽어나는 거지 지금 전업들. 내가 이제 여기저기서 좀 전화 좀 받았어. 고민하는 거야. 여기서 레버리지를 줄일지, 존버를 할지, 위에서 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없고 그냥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 구조 좋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기회야. 이건 빅찬스야. 오히려 나는 미국 주식 하 계속 올라가니까 좀 떨어져라, 좀 떨어져라. 떨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 다른 유튜버들 달러 있잖아. 조투버한테 그랬지. 걔가 이제 미국 주식이 없거든.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야, 지금이다. 지금 사라. 걔가 뭐 구글 사고 싶다 그랬어. 야, 구글 하나 사라. 지금. 구글도 사고 테크 주식하고 배당주주 섞어가지고 이런 것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네 마음대로 사. 좋은 기회가 된다니까. 전부 다 그냥 현금이었어. 한국 주식들도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사는 거야. 조금 조금씩 사는 거야. 그냥 매일 꾸준히 쭉쭉쭉 사면 돼. 여력 되는 만큼. 욕심을 부려서 문제라니까. 이거 다 했어. 주식은 이게 꿀이야. 이거 8월에 다 했잖아. 다 했잖아. 근데 다 했고 다 당했어. 견뎠어. 견뎠는데도 사람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 인간은 나약한 존재거든. 불안한 거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 집에 가서 벌써 표정이 안 좋고 그래. 전업인데 레버리지든 어쩔 수 없어. 그건 나도 맞아. 내가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웃으면서 이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구조를 알아도 아 이게 다시 다 정상화된다. 결국은 다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방편을 다 내놓는다. 알아도 불안해. 알아도 쫄려. 가족의 생계가 있는데 신용까지 써봐. 더 떨어져봐. 빵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내려가는 툭툭툭 하면 돼. 초창기에 너무 배팅을 넣으니까 그래. 근데 구조를 이렇게 짜놨으면 그동안 막 뜬금없이 막 케이지 ETF 막 올라버리고 골판지 쳐 올라버리고 그럼 현금 쭉쭉 생기잖아. 좀 사고 좀 사고. 전염병이 언제가 피크인지를 알면 되거든. 그 이미 저 JP모건에서는 3월 20일이라고 나왔어.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3월 20일이 만약에 피크면 그 전에 나오겠지. 그 전에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다른 상황과 다르게 전염병이 얼마나 퍼질지 다른 나라 어디서 추가로 퍼질지 이걸 잘 모르잖아. 그냥 자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야.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면 데미지 있겠지. 이만큼 빠졌지. 그럼 요만큼 안 빠져 주가는. 이만큼 빠져. 주가 이만큼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화 됐을 때는 다시 제가치로 올라온다는 거야. 여기서 사면 요만큼 먹는 거고 어? 여기서 사면 요만큼 먹는 거지. 이거는 얼마나 먹느냐 차이야. 결국은 먹는 거야. 이게 언제적부터 있었던 일이야 이게. 이거는 주식시장이 생기고 아직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야. 영원히 있었던 일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악수는 이 정도 빠 2000도 깼잖아. 내 예상 완전 틀렸잖아. 아 이번에 빠져봐. 이번에는 완전 내 예상을 완전 정반대로 갔어. 냉스타다운스에 반납했어 이제. 아니 난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완전 틀린 건 틀린 거야. 보수 유튜버들은 디제스터 막 간첩이라고 막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때 뭐라고 했겠냐면 디제스터가 간첩이든 간첩이 아니든 상관없다. 효과는 간첩이랑 똑같다 그랬어. 효과는 간첩이랑 똑같아. 지금 막 중국인들이 지원해주자 얼마나 고맙겠어. 마스크 줘. 자기네 입국 안 막어. 어? 한국에서는 탄핵 여론 막 일어나. 근데 저런 간첩이 효과 내는 디제스터가 사라지면은 중국의 이득이 줄 거 아니야. 막아야지. 앞으로 굳이 한창 한국에 디제스터 같은 그런 지도자가 계속 탄생하잖아? 그럼 속국이야 이거는. 지금 이게 속국이지 뭐냐. 속국화 된다고. 우리가 멀리 세상의 구조를 보고 개인별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돼. 전 세계 부가 어디로 쌓일지, 우리의 자녀, 우리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커야 될지, 어떤 구조를 짜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야 돼.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그런 전염병 사태는 이건 뭐 작은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촥촥촥 떨어지고 있어. 자, 우리 어떻게 했어?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 촥촥촥촥 줄였지. 줄여서 미국 주식으로 옮겼지. 자,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촥촥촥촥 사면 돼. 역순이는 똑같네? 올라갈 때 촥촥촥 팔고, 떨어질 때 촥촥촥 사고. 다시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서? 촥촥촥 팔고. 이거를 요 사이클 구조로만 하면 돼. 지금 달러가 엄청 비싸. 주가가 펀더멘탈 이하로 막 떨어져. 배당 수익률이 막 올라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주식 사야지. 한국 주식 훨씬 유리하지. 그 내가 그 유튜버 사는 거는 걔는 달러가 이미 있었어. 살라고.
대비하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아직 구조가 너무 안 짜여져서 사는 건데 원칙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달러도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지금 한국 주식 사는 게 맞긴 맞아. 근데 전문 투자가가 아니니까. 유튜브 하면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느냐니까. 이게 밸런스를 짜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두려울 게 없다니까. 구조를 짜는 것까지가 조금 어려운 건데 구조를 짠 다음에는 너무 쉬워. 텔레그램 한번 보자. 반대 매매 조금씩 터지고 있네. 장중 매도 나오고 있네. 장중 매도. 그리고 지금은 신용이 왜 안 주냐면 저번에 세게 터져가지고 지금은 신용 쓰는 사람들도 있어. 뭔가 좀 돈을 좀 남겨놓고 신용 써. 이 사람 희한하지? 아니 현금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현금은 내비두고 신용을 쓰더라니까? 심리가 희한해 보면. 하락이 나중에 보면 항상 기회였습니다. 특정 섹터 위주로 좀 채워놓으면 될 것 같고 아직 레버리지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미국 주식 배당 나오는 것도 모아가지고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 사면 된다고. 좀 전에 한 얘기야. 좀 전에 한 얘기들 했어. 근데 이제 뭐 어떤 종목들. 근데 이제 소형주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기는 좀 껄끄럽고 경쟁력 있는 것들, 회사 잘 굴러가는 것들 그런 거 사면 된다고. 회사 전화해보니까 그래도 뭐 회사 망하고 그러지 않아. 좀 타격이 있는데 타격 있는 것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보다 우리 텔레 형들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시청자들은 원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우리 텔레 형들은 이거 만약에 겁먹고 이거 투자 안 하고 막 이거 여기서 손절 칠 사람 같으면 진짜 투자하지 말아야지. 지금은 거꾸로 해야 돼. 주말에 또 하락했으니까 내일 라이브로 힘들 때는 우리끼리 하자. 장 좋을 때가 이제 아니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좀 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와서 막 조롱하는데 가짜나 죽겠어. 올라갈 땐 아무 말 없다가 떨어지면은 주식도 못하는 게 어쩌지. 주식 사람이 이런데 살겠냐고. 근데 보면 과거부터 내 영상을 다 봤어. 왜 보냐고. 주식 못한 아니 주식 못하는 사람 방송 보는 형이 이상하다. 빨리 좀 구독 취소 좀 하시고 지금 너무 많아. 빨리 3만대로 떨어뜨려야 돼. 구독 취소 좀 하시고 여기는 내 취미 공간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고 기쁨은 나누면 몇 배? 2배. 그러니까 공개 라이브로 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게. 슬픔은 나누면 몇 배? 0.5배. 0.5배인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나누면 미안하잖아. 우리끼리 나눌게.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딸 와서 인사나 하자. 딸 집에서 노니까 좋지. 어린이집도 안 가고. 자 인사.